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 어,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 뭐? 2년을 넘게 저 20마리 한 건데요, 지금. 이거 듣고 갔어요. 듣고 갔어. 네? 듣고 갔어. 누구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배성과 아유, 서변 봐요. 자, 오늘 어딥니까? 홍제 카카레? 어, 나 카레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지, 쭉 가다 보면 나오겠네, 요런 쪽에. 오! 여기 있다. 야, 느낌 있는데? 어, 여기 느낌 있어. 요런 약간 레트로틱하면서도 감성적일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홍제 카카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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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세이 마세이!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 분위기 완전 좋은데요? 일본 가면 이런 제 반지하에 이런 가게 많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네, 아, 파이! 아, 수고하셨죠. 아... 종업원은 없습니까? 네, 저 1인 매장으로 혼자 운영한 지 한 이제 2년 반 정도. 어? 이렇게 좀 그래도 큰데 혼자서 가능하십니까? 가능하게 만들었죠. 아, 사람을 더러게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사장이 바쁘면 돼요. 아, 혼자 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고? 없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가 아침 들어왔어요, 음료가. 채워주시고요. 식기류 세팅, 냅킨, 저희 대표 메뉴인 렌치카츠 같이 네. 만드실 거고요. 아. 그리고 저희 이제 오픈 전에 그리고 홍보하고!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서빙. 아, 서빙. 이제 그건 좀 잘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사이드 탁 좋았어. 자, 이제 뭐 할까요? 요거 들어서 안쪽으로 일단 먼저 올릴게요. 아,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그럼요. 뭐 이런 거 그냥 잘못하면 허리 나가시니까 아, 예. 가볍게 그냥 가볍게 하체 이용해서 요쪽으로 아 먼저 턴입 선출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턴입 선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차가운 건 이제 앞으로 빼고 그리고 나중 거는 이제 더 안쪽으로. 그렇죠. 그렇지. 해보시면 돼요. 저 두 개 하겠습니다. 이제 물류 끝나셨으니까 가게 세팅을 할게요. 우리 테이블에 몇 명 앉죠? 의자 4명이죠? 4명이죠. 테이블당 4개씩.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넣나요? 아니면 이렇게? 드시는 부분이 위쪽으로. 그 다음에 냅킨은 한 이 정도 해서 오, 카톡 왔어요. 이야. 4개. 그치, 내가 지금 뭐 자르더라. 이런 건 뭐 사장님 젓가락 더 주세요. 뭐 그러면 갖다 주면 되니까 뭐. 다 했어요. 저희 멘치카츠는 하루에 딱 20인분만 파는 한정 메뉴거든요. 오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엄청 치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환근에 핏줄 나오신 거 보니까 아, 뭐라고? 이거는 사실은 무조건 손이 아. 엄청 열심히 치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이 구현 잘 되는군요. 그렇죠. 대충 치대면은 그 씹었을 때 그 육즙을 못 가둬놔요. 이 시간이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 처음에는 조물조물을 먼저 해주세요. 조물조물? 네, 재료가 서로 좀 잘 섞이게끔. 근데 왜 20개만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30개도 만들어보고 40개도 만들어보고 계속 한번 늘려봤거든요. 20개 만들었을 때 먹고 30개 만들었을 때 먹고 맛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본질의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본인이 찾은 노하우네요. 네. 그래서 딱 하루에 20개만 팔자. 20개 만드는 사람을 더 두면 되잖아요. 음식은 무조건 내 손으로 해야 된다. 아, 여기 하세요.
다 시켰어요. 레시피만 안 알려드리고 시대는 것까지만. 그람수는 저밖에 몰라요. 아, 장인정신. 네. 형 이거 할 때 팁이 하나 있어요. 짜증 같은 상황. 아우. 생각하면서 꽉꽉 잡게 되더라고요. 아우. 여보 쇼핑 좀 그만해. 카드값이. 아. 진짜 신기하네. 아, 순간 살짝 현타도 오면서. 근데 사실 카레는 인도 거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파생돼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식 카레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인도 카레랑 일본 카레는 무슨 차이예요? 인도 카레는 일단 향신료가 엄청 세요. 일본은 정답이 없어요. 맞아. 집마다 다 달라. 한국 카레와 일본 카레 차이는 뭐야? 엄마가 해주는 엄마 카레. 예. 그렇다면 우리 형제 카카레 다른 점. 다른 점, 카레가 사실 3일 냅둬도 되고요, 4일 냅둬도 돼요. 그 숙성되는 날짜마다 맛이 다 달라요. 첫날 먹을 때랑 마지막 남은 거 먹을 때랑 카레 맛이 달라요. 근데 저는 딱 25시간만 숙성시켜요. 근데 이거를 이틀 냅둬봤어요. 더 진해지긴 하는데 좀 텁텁해져요. 본인의 레시피에는 25시간이 맞는 딱 맞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소분을 할 거예요. 저희 멘치카츠는 60g. 나 60 다 맞출 수 있어. 딱 보니까 나 맞출 수 있어. 어, 진짜. 시작. 몇이에요? 121. 와! 야!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 진짜 한 명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 자, 그럼 내가 빼볼게요. 59. 우리 똑같았다. 거의. 뭘? 2년을 넘겼죠? 20만 원 한 건데요, 지금? 제가 59. 소원이 다시 올려보세요. 62. 어쨌든 간에 제가 더 가깝네요. 그래요? 그렇게요. 나 내가 많잖아. 내가 이겼으면 마음 불편할 뻔했어. 어우, 틀릴 뻔했네. 깜짝 놀랐네. 잘했습니다. 진짜 잘 치셨어요. 반죽 색깔 거의 저랑 거의 똑같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 멘치카츠 카카레 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요거 알려드릴 게 있어요. 카레 맛있게 먹는 법. 밥이 일단은 고슬밥입니다. 카레랑 한 번에 섞어서 드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왜냐면은 밥이 카레를 빨아들여서. 한 두 세. 와! 네, 돈까스 씹었을 때 안에서 육즙을 떠나서 향이 있어. 육향. 육향. 와. 진짜 맛있는데? 바삭함도 정확하게 부담스럽지 않게끔 알맞게 딱 듬.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거짓말 않고. 사장님이 제일 원픽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멘치카츠. 그 다음에 차슈 포크 카카레. 차슈 아시죠? 카레 위에 올려드립니다. 비프는 차돌박이랑 양파랑 볶아갖고 불향 내고. 이거 큰 맛인데요?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죠? 누구죠? 자, 오픈이요! 안녕하세요. 네, 카레! 카레 좋아하세요? 카레집 요 콩지 카카레 있는데 이거 와서 드시면요 제가 쿠폰도 드릴게요. 꼭 한번 오세요. 한번 카레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알바하고 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미 드시는 걸로 확정됐어. 식사 안 하세요. 여기 돈까스 안 드실 거예요. 카레. 아, 밥 먹고 왔어. 원래 홍성강이 아니지? 홍성강이요? 여긴 홍제동이라서 홍성강인지. 아, 일단 카레 이따 드시러 오세요. 카레 좋아하시면은 돈까스 카레. 근처에 돈까츠 카레 한번 드시러 가세요. 돈까츠 카레 한번 드시러 가세요, 한번. 밥은? 밥 먹어야지. 아, 잘 먹었어. 밥 먹었어요? 아, 다음에 그럼 한번 여기 한번, 여기 근처인데, 멘치카츠 카카레라고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돈까츠 카레 한번 드시러 가세요, 한번. 예. 예, 한번 보러 오세요. 한번 식사 한번 오세요. 예. 그 앞에 알죠? 홍제 카카레. 네. 감독님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여기서 알바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와야. 사장님. 네. 아, 아주 그냥 화이팅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셨으니까 내가 또 쿠폰을 또 드려야지. 사실 여기 뭐가 제일 맛있냐면 멘치카츠 카카레.
카레가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그럼 저는 멘치카츠. 아, 잘 고른 거야. 아주 베스트 초이스. 여기 돈까츠 카카레, 멘치카츠 카카레. 돈까스 하나, 멘치 하나요. 네. 좋습니다. 물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보시고 편하게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해요? 카메라에 있어서 좀 어색하구나. 아. 드십시오. 어떻게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직접 치댄 거예요. 맞는 거 맞습니다. 연예인 치대가지고요. 연예인이 치대? 어, 이제 알바 시간이 다 끝나가요. 끝나네요. 네. 나이대도 비슷해가지고 신났고 맛도 너무 있었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어땠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진짜 혼자 일하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외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어쨌든 오늘 제 알바 어땠는지. 무슨 옷이 하셨네요? 친합니까? 아, 친합니까? 시끄러운데. 저의 알바는 성공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오늘도 대 대는 아니고 미디엄으로 할게요. 오늘도 중 성공!